도라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박해통고, 임원 16지, 농정해요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통고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도라지 식초 만드는 법, 길경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도라지의 양에 상관없이 껍질을 벗기고 찢는다. 2. 뜨거운 햇볕에서 말려 항아리에 넣는다. 3. 좋은 청주를 부어 넣으면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 길경 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도라지의 껍질을 벗기고 찢어서 햇볕에 말린다. 2. 사기 항아리에 넣고 좋은 청주를 부어 넣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도라지 식초 만드는 법 길경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도라지 뿌리를 껍질을 벗겨 찢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2. 사기 항아리에 넣고 청주를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필요합니다.